안녕, 윤수아진 가중대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The Beautiful House of God.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건 요술 지팡이에요. 오늘은 요술 지팡이가 이제 알려줄 거입니다. 네, 자기소개? 안녕? 내 이름은 구운 감자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아까 전에도 내가 너 먹었는데. 맞아. 근데 나는 똥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살아. 하여튼 오늘의 기차에는 이거야. The Beautiful House of God. 내가 이미 말했는데. 아니겠지. People were talking. What is 솔로몬 doing? He is a house of God. It will be a beautiful temple. 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이름 킹우 자율 이 was a friend of David. Give me the best way to be a house of God. 점점씩 넣어보니까 먹고 싶다. 요술 지팡이가 한명더 있어요. 네? 네? 맛있네요. 얘가 말하고 있어요. Give me the best wood to eat a house of God. Solomon asked Hiram for the best as Hiram food the best food for the temple. King Hiram gave Solomon the best wood. King Solomon gave King Hiram food for the people of Did he? Did he? King Solomon sent seven thousand king of a people to king Solomon to building wood. Solomon had 8,000 stone cutters. 갑자기 너 먹고 싶다. 역시 맛있어. 한 명 더 있습니다. 역시 요술 지팡이는 맛있어. 또 말해. Throne of 7,000 carriers. He had over 3,000 horsemen. The king made them cut the stone to lay the foundation to the temple of the temple. Many people turned the stone to build a temple.
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Some people work with gold, silver, they cover the inside of the temple with gold, they edit money to for the temple. Some people walk with clothes. It took 7 years for King Solomon to finish the temple. 너 먹고 싶다. 전 사람 없어요. 알았어, 너는 안 먹을게. 너 혼자 하자. 내 친구들. 너 혼자 해. 조금 이상하다. 그냥 먹을래. 또 먹어야지. 다시 미니 수왕. 미니가 아니라 미니미니. 얘가 말하는 중. 미니보다는 좀더 시끄럽군. 좋아요, 얘기야. The Israel were happy because of the grace of God. Grace 아니죠? 그레이스 알죠? 그레이스 알죠? 저 누나인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 알죠? 그레이스도 하는데 저기 그레이스. 네, 한국어로 설명해 줄게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솔로몬 왕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은 완전 멋질 거야. 완전 멋진 교회일 거야. 완전 멋진 성전일 거야. 히람은 어떤 다른 나라의 왕인데, 다윗이랑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 좀 달라오. 저는 하느님의 집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은 히람한테 말했어요. 그러더니 히람이 줬어요. 제일 좋은 나무를. 그러더니 솔로몬은 사람들이 먹을 곡식들을 3단계랑 줬어요. 3 텐탁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무를 얻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부하들이 많았어요. 이거 8만 명의 스톤을 깎는 사람, 그다음에 돌들을 다듬는 사람, 그다음에 또 풀벤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를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일했어요. 금을 여기 성전으로 놔두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커튼으로 일했어요. 근데 이게 7년 동안 있었대요. 7년이 되니까 야, 바닥에 떨어져도 먹어요. 맛있네요. 네? 7년이 되니까 완전 멋진 성전이 완성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랑 같이 있어주사.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피 기쁘게 잘 살았어요. 끝. 네, 오늘은 솔로몬 이런 구운 감자랑 같이 먹어. 같이 그다음에 또 민니랑도 말해봤는데, 그다음에 미니미니랑도 말해봤어요. 네? 하여튼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빠이. 그리고 좋아요 꾹꾹꾹.